들어가겠습니다. 머스트 헤이트는 뭐 있다? 강한 추측. 또 뭐 있다? 공부해야만 돼. 의무. 그치? 다음에 머스트 낫은 뭐 해야 돼? 못마지? 말아야만 되는 금지죠. 그럼 머스트를 뭘 바꿀 수 있어? 의무일 때? 해부트로 바꿀 수 있죠. 근데 조심해야 될게 돈 해부트는 머스트 낫이랑 똑같지 않지. 돈 해부트는 뭐야 뜻이? 못말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요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네, 1번 해볼게요. 1번. 너는 시간을 낭비? 해야만 한다 말이 안 되잖아.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어두워지게 집에 가야만 한다는데 위는 3인 단속 아니니까 뭐라 해야 돼? Have to. 우리가 내일 오늘 외식할 거래. 너는 요리를 할 필요가 없다죠. 뭐라 해야 돼? Don't have to. 그래서 뭐 말 필요 없다. 뭐 need 나시랑 같으시죠? 야, 그 need 나시란 말은 need 대비 나시 뒤에 붙였잖아. need가 일반 동사의 조동사야. 일반 동사 아니죠. 조동사죠. can나 must나 will나 다시 막 일반 동사라면 don't need라고 하겠지. 그럼 don't need to거든? need 났다면 뭐야? 동사 원형이야. 나중에 할게. 나중에 시험 뭐 까먹고 다시. 나는 내일 시험일 때 내가 오늘 밤 공부를 해야만 하는 거지. 뭐라 해야 돼? have to죠. have 말이 안 되죠. 그치? 네. 다시 1번 들어가겠습니다. 쌤은 화가 나는 것이 틀림없다. 한번 해볼까요? 네, 강한 추측. 쌤. Must be angry. 추측. 그 다음에 너는 내가 일할 때 내게 전화하면 안 된다. You must not call me at work. 금지. Must not. 톰은 설거지할 필요가 없다. Tom doesn't have to wash the dishes. 불필요. 그들은 승자를 결정해야만 한다. They have to decide the winner. 알죠? Must가 의무일 때는 have to 받을 수 있다. 네, 10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호텔을 찾아야만 한다. 뭐로 쓰였죠? Must가? 강한 추측. 찾으면 틈이 없다? 아, 의무로 쓰였지. 보세요. 그 다음에 2번. 너는 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말아야만 한다. 뭐로 쓰였죠? 의무. 의무긴 하지만 must 다시부터 쓰니까 금지에 가깝지. 3번. 그녀는 토니에게 사과할 필요 없다. 뭐야 이거는? 못말 필요 없다. 불필요랑 그래서 뭐랑 조심해야 돼? must 나시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지. 우리는 지금 떠나야만 한다. we 뭐뭐 해야만 한다. must leave now. 물론 we have to leave now로 해석은 없고요. 저는 아픈 거면 틀림없다. John must 강한 추측이죠. must 아유 안돼 잠깐 be sick. be sick이 형용사야. 그치? 네, must 다음에 뭐라 해야 돼? 동사 원형. 원형이 나오셔야 돼요. 네, must 뭐뭐 있다고요? 강한 추측. 의무. 그 must 나 금지. have to. don't have to. 뭐 말 필요 없다.